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배송 직원이 여성 고객이 사는 집 담을 넘다가 걸려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쿠팡은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해서 담을 넘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렸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입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남성이 배송 물품을 든 채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 쿠팡의 배송 직원입니다. 통화 상대는 로켓 배송으로 물품을 주문한 20대 여성 고객. 여성 고객이 집 위치를 설명하는 통화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남자친구가 나가봤더니 한 남성이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 중이던 쿠팡 배송 직원이었습니다. 배송 직원은 남자친구를 보자 허락을 받았다고만 밝힌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뭐 허락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 사납냐? 이렇게 물어보신 정도.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지. 집의 담벼락 높이는 1m 안팎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와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데 대형견이고 무섭게 생겼는데 걔네들이 밑에서 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저는 무슨 의도가 없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쿠팡 측은 해당 배송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담은 길을 잘 몰라 넘은 것일 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배송 직원을 불러 주거 침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